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11일에 진행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증폐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양궁에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한국은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아시안게임에서 7연패를 달성합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11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 한 곳만 치러짐에 따라 강서구 관내에서만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20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만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꼭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미국 CBS 뉴스의 보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이전을 통해 향후 새로이 장기적인 무기 공급이 이어질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면서 일시적인 이전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제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CBS는 이번 이전을 통해 향후 새로이 단기적인 무기 공급이 이어질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면서 일시적인 이전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